마사지 소설 잠촌 일기. 43세 때 역마살이 들어 서울을 떠난 뒤 10여 년간 여러 곳을 전전했는데, 잠촌은 다시 서울로 입성하기 전에 1년간 있었던 곳으로 경상북도 문경의 한 마을이다. 문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는데, 수안보 온천에는 문경세제에 들렀다가 오시는 분도 꽤 계셨다. 어느 때는 문경의 한 슈퍼마켓 전단지가 수안보 마사지실 문 앞에까지 온 경우도 있어 그리 멀지 않은 곳임은 직감했었다. 조그만 동네죠 뭐. 한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점촌 사신다길래 점촌이 어디냐니까 그냥 조그만 동네란다. 그 조그만 동네를 곧 내가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점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다. 그런 생각해 본적 없는가? 당신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아프리카로 황제 이민을 갖다 치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니 자금이 없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서울을 떠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그러한 불안감 또한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시는 서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뭐 서울에서 40년이나 살았으니 다시 서울을 못 간다 쳐도 크게 아쉬울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돈을 많이 벌어 금이 환향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무일푼으로 떠났다가 무일푼으로 돌아왔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능했다. 다 방법은 있다. 대부분은 몰라서 못하고 있을 뿐이다. 충주 수안보 온천에서 4년을 지내고 난 후에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막막했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 당시 나는 풍수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터라 이왕이면 풍수가 좋은 곳을 찾아보자는 욕심이 들었는데, 몇몇 풍수가가 하는 말이 서울은 한강이 있어 물 가까운 서울이야말로 최고의 풍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0년간 몇몇 대박나는 곳을 짚어주기를, 평택남부 팽성읍 충랑당지 그리고 대구 등등이 있었다. 지도를 살펴보니 당지는 지하철은 물론이고 기차역도 없는 곳이라 포기하고 대구를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평택을 가든 대구를 가든 우선 기차역을 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문경 점촌이었다. 그래서 점촌에 들렀는데, 이왕 온 김에 여기서도 좀 자리가 있는지 보자 싶었고, 부동산을 들렀는데 월 25만원 상가주택을 하나 보여준다. 수안보에 45만원 월세가 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바가지였던 셈이다. 사실 평수에 비하면 바가지는 아니겠지만 괜히 큰 평수 쓸 필요 없으니 월세를 더 바짝 줄여야 한다. 25만원이면 내 형편에 딱 맞는 곳이다. 3층이긴 하지만 방이 3개나 있고 건물도 반듯하고 뒤에 바로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 분수도 있다. 야, 이런 곳에 월세가 25만원? 게다가 수안보에서 기름보일러 때문에 개고생했는데 여기는 전기보일러? 이건 못 참지. 일단 찍어두고 대구로 향했는데 한 50만원 정도로 근사한 곳이 몇 군데 눈에 띄기는 했다. 대구역 바로 건너편 신호등 있는데 2층이 50만원? 이거 무슨 함정이 있지 않고서야. 평택 팽성읍은 당진이나 마찬가지로 기차나 지하철이 없는 곳이라 아무리 풍수 유망 지역이라 하나 들어가기는 무리가 있다. 근처 온 김에 오산도 둘러보았는데 대구만큼이나 욕심나는 자리는 꽤 있었다. 수안보 상가 인테리어에 난방 문제 때문에 개고생한 경험이 있는지라 결국 난방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 있고 샤워 시설 갖췄지, 인테리어 할 필요 없지, 월세 싸지, 점촌으로 낙점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맨손 인테리어가 시작되었고 약간의 손만 대고 100만원 정도만 지출했는데 50만원은 바닥 몰딩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페인트, 조명, 간판 등에 쓰였다. 바닥 몰딩은 사람을 불러서 했는데 서울과 지방의 차이라 할까 괜히 서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실감한 경우이기도 했다.
점촌의 카페나 웬만한 식당의 인테리어는 서울 못지않다. 로데오 거리에 분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런데 업체를 잘못 골랐는지 어째 하고 보니 허접한 게 좀 어이가 없다. 총 안 쏘세요? 벽지 위에 붙이면 나중에 벌어지지. 죄짓다 들킨 것처럼 몰린 기사는 어쩌게 웃으며 그제서야 총을 가져오겠단다. 총이야 나도 있으니 그냥 이걸로 써도 된다고 해서 내 총을 썼는데 알고 보니 이 총이 몰딩용 총이 아니라서 모태가리가 다 보이는 것이다. 나야 몰라서 그랬다 치고 몰딩 기사는 그냥 자기 거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알면서도 내 총을 쏜 것이다. 그 정도는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내 집 아니니 봐준다 치고 몰딩 끝났다길래 보니 실리콘을 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실리콘 비싸다며 알아서 쏘란다. 헐, 이 양반이 지금 충총 도전하는겨?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업체 주인은 문경분이신데 몰딩 기사는 충주분이시란다. 문경과 충주는 바로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선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계선만 넘어가면 사람들의 말투는 충청도 억양에서 경상도 억양으로 바로 달라진다. 할 수 없이 할 줄도 모르는 실리콘 쓰다가 덕분에 실리콘 사용 비법을 발견했다. 실리콘 손잡이 뒤에는 걸쇠가 하나 있는데 그 걸쇠는 풀어주면 실리콘이 누르지도 않은데 질질 새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웬만한데 실리콘 쏘는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온참 비법 터득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몇 군데 손 안 됐는데도 역시 2주가 걸렸고 이쁜 마사지실이 완성되었다. 간판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현수막을 주문하여 다는 것으로 때웠다. 토요일날 로데오 거리에 나가보니 식은땀이 흐른다. 허걱, 뭐야 다 어디 갔어? 저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전부였고 텅텅 비었다.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이미 경기는 바닥이었다. 사실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문경뿐 아니었다. 대구에 재래시장을 갔는데 재래시장 맞나 싶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 현재는 모든 것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미 거리에 사람이 사라지고 없었다. 서울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 압구정에 사람 그림자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바 있기는 했다.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는 전자상거래로 배달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만남은 되게 카톡으로 하고 굳이 서로 얼굴 맞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 과연 몇 사람이 나올까? 25만 원이 마냥 싼 게 아니었던 것이다. 원룸이네요 뭐. 테리오스와 안소니는 이곳 토박이지만 내가 25만원짜리 월세 산다고 하니 원룸 수준의 집이라는데 이해는 잘 안 간다. 그럼 다른 집은 안 그렇다는 것이라도 한단 말인가. 그들이 서울 살다 온 것도 아니고. 테리오스와 안소니는 점촌의 굴삭기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었다. 테리우스는 만화 속 테리우스가 그러했듯 목을 덮을 만한 긴 단발머리였고 안소니는 방긋거리는 미소를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호칭하고자 한다. 테리우스는 90kg에 육박하는 몸에 턱수염 그리고 머리까지 길렀으니 내가 즐겨 그리던 달마도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얼굴은 코가 우뚝 선 게 미남형이고 말이 없고 왠지 모르게 비밀을 간직한 듯 카리스마를 품어대니 살이 좀 쪄서 그렇지 테리우스가 딱 맞아 보인다. 안소니 역시 체중은 많이 나가 보인다. 뚱뚱한 타입은 아니지만 벽다구가 굵어 보인다. 나이는 나보다 대6살 어리지만 흰머리는 나보다 많이 났는데 머리카락이 짧고 밝고 경쾌해 보이는 성격에 안소니라 칭하겠다. 그러니까 테리우스와는 반대적인 캐릭터다. 나는 그럼 캔디? 흰머리 커버하겠다고 거의 삭발에 가깝게 짧은 머리 때문에 캔디는 무리고 그냥 닐 정도로 하겠다. 닐이 누구냐고? 캔디 괴롭히던 악역 이라이자 오빠인데 나중에 캔디 좋아하다 차인다고 한다. 2주간의 준비 기간 중에는 떡집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안보에 있었을 때는 물론이고 장사하면서 한 번도 떡을 돌려본 적이 없었다. 떡을 돌린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뇌물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봐달라는 뜻이 포함된 떳떳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느껴져 하지 않았다.
비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떡 돌린다고 내가 그 사람 집 물건 팔아주는 것도 아니니 괜한 짓에 불과하다 싶다. 실제로 누군가 근처에 가게 오픈했다면서 떡을 가져왔는데 한 번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 괜한 짓 하셨다 생각이 된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들어 떡을 할 생각을 했을까? 꼭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동네 사람들과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났다고 보나 할까? 아니면 작은 동네인이 이렇게 떡하고 비집고 나타난 게 민망하기도 하니 인사라도 하자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런 생각이었다면 수안보에서 이미 떡을 돌렸어야 했다 본다. 그런데 수안보에서는 뻔뻔스럽게 맨손으로 달랑 호텔들을 찾아가 손님 있으면 보내달라고 명함을 놓고 왔었고 정말로 그분들은 마사지 찾는 손님들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정말 큰 감사할 일이 생긴 것인데도 나는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았었다.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 떡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다. 어차피 감사치레 할 거라면 미리 떡이라도 갖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명함만 돌릴 것이 아니라 떡하고 같이 돌려야겠구나. 이런 것이 바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장사 노하우라는 것이지. 떡의 효과는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떡의 효과는 놀라웠다. 떡을 받으신 앞집 중국집하고 귀금속 가게에서 10명이 넘는 손님을 불러다 주신 것이다. 충청도와 문경 점촌은 근접 지역이라 같은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왜 말은 확연하게 달라질까? 아마 학군에 따라 아이들의 학교도 경상도로 편입이 되고 경상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성격은 충청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다는 것이다. 충청도는 중앙에 속하며 중앙은 토에 해당한다. 토는 진설중 위에 사고지에 해당하며 모든 오행이 임묘하는 자리다. 즉 무덤이라 한다. 그러니 답답하다. 쉽게 말해 선풍기의 중앙과 같다. 선풍기의 중앙은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충청도의 성격이다. 마찬가지의 현상이 이곳 점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점촌은 경상도의 북부 끝에 위치하고 있으니 중앙과 같은 것이다. 결코 대구나 부산 사람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로데오 거리 건너편의 재래시장의 한 떡집에서 떡을 맞추는데 집에 가져와서 보니 세상에 개업떡이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떡을 하나하나 포장을 하지 않고 박스에 통째로 담아놓은 것이 아닌가. 아니 개업떡을 이렇게 해주면 어떡하냐고 하니 따로 포장해달라는 말을 안 해서 그랬다며 그제서야 따로 포장을 해주겠단다. 와, 서울 뺀질이도 이 정도는 안 하겠다. 오지랖 레벨 알만하다. 담 쌓고 사셨다. 오픈 한 달 동안 든 손님이 수안보에서와 비슷할 정도로 장사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손님 중 대부분은 점촌 사람들이 아니었다. 수안보에서 오셨던 단골 손님들도 몇 분 계셨고 SNS를 보고 2시간씩 되는 거리에서 차를 몰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이다.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럴 바에는 굳이 간판이 필요가 없다. 간판 안 쓰는 곳이라면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래서 다시 서울로 입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었다. SNS의 힘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한 두 달 정도는 괜찮았고 밥벌이는 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다. 오던 손님이 뚝 끊겼고 두 달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안 되겠다 싶어 나는 생계를 위해 노동부를 다시 찾았다. 노동부는 이미 몇 차례 이용한 적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였다. 처음에는 한 마흔 넘어서 했었는데 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고민하던 웹 디자인을 선택했다. 서른 살쯤에 너무 욕심을 내서 컴퓨터 그래픽에 도전했다. 실패했으니 그냥 잡지 편집이나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배우면 되겠다 싶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 역시 잘못 선택한 경우에 해당했다. 그냥 포토샵 좀 배우고 집에서 썸네일 만들 때 써먹는 걸로 만족하고 있다. 다음에는 코딩을 좀 배워보자 싶어 다시 신청했고 취업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간신히 로그인하는 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는 성공했고 그렇게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취업해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 과연 무엇이 있을까? 굴삭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처음엔 자격증만 따면 그깟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쉽지 않다 말해준다. 경력이 있지 않으면 써주는 데가 없다는 것이다. 지게차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역시 힘든 일이란다.
물건 나르는 일도 해야 하고 노가다른다. 어쨌든 내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니 우선 지게차를 목적으로 하되 굴삭기도 따두면 나쁠 것은 없으니 같이 수강하기로 하고 근처의 중장비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접수처만 근처고 실제 학원은 차 타고 한 30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다. 서울에서는 차가 필요 없지만 미국 가면 차가 필수라듯이 시골에서는 반드시 차가 있어야 한다. 버스 닿지 않는 곳에 가야 할 일이 많이 발생한다. 출석시에는 학원에서 차를 태워주는데 올 때는 알아서 오란다. 남의 차 얻어 타고 와야 된다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한단다. 성격상 남한테 비웃기 싫어하는데 뭐 좀 살다 보면 남한테 신세질 수도 있지. 얼굴에 절판 깔기로 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평생 남한테 신세 안 지겠는가.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니까 서로 신세 지면서 친해질 수도 있는 기회도 만드는 거지. 안녕하세요. 흰머리가 늘어서인지 먼저 인사해 오는 사람이 종종 있다. 특히 이곳 점촌에는 그렇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인사를 해서 내 뒤에 누가 있나 싶어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심지어 한 70대 되어 보이는 양반들이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한다. 아우, 내가 그 정도로 늙어 보인단 말이야? 신받네. 점촌 사람은 아닌데 굴삭기 학원에 처음 들어서자 먼저 나한테 인사하신 분은 덩치가 90kg는 되어 보이는 남성인데 역시 흰머리는 남만큼 낮지만 나이는 10년쯤 더 어렸다. 오지랖이 좀 넓은 듯한 그분은 해외파였다. 남미 영주권자라 하니 곤잘레스라 칭하겠다. 테리우스와 안소니도 덩치가 컸지만 곤잘레스도 마찬가지였는데 굴삭기 운전원으로 왠지 큰 덩치가 어울릴 듯 할 것 같지만 모델 뺨치는 가녀린 여성이 하이힐 신고 굴삭기 운전하는 영상도 본 적이 있다. 기계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지. 힘쓸 것 같으면 기계가 필요가 없겠지. 그렇게 덩치 큰 수강생들은 3명이 전부였다. 테리우스는 주변을 둘러보는 법이 없었다. 오로지 칠판만 보았으면 수업이 끝나면 귀다닥 바꿔 나갔다. 뭔가 세상살이에 지친 듯 해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관심 없다는 듯한 분위기가 흘렀고 실제로 그랬다. 관심이 없으니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는 것일 테고 실제로 관심이 없었다. 딱 한 번 그가 내 발을 뒤로 잡아끌었을 때가 있었다. 내가 굴삭기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 있으니 위험해 보였나 보다. 그리고 술 마실 때 갑자기 내 옷에 손을 쑥 집어넣은 적도 한 번 있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의 오지랖 섞인 화통한 성격은 아니어 보였다. 좀 후에 알게 되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상당수의 점촌 사람들이 경상도라기보다는 충청도의 성격에 흡사하며 그와 같았다. 앞에 앉은 학생 두 명은 어찌나 말이 없는지 정말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아 저러다 죽는 거 아닐까 걱정되었는데 다른 점촌 출신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반면에 안순이는 주변 사람들과 말섞기를 좋아했고 오지랖 레벨 100을 훌쩍 초과했다. 안순이는 점촌 출신이었지만 좀 말이 많다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외지 사람들이었고 점촌 사람들은 조용한 편에 속했다. 곤잘레스도 외부 출신이었는데 그는 쉴 새 없이 누가 듣건 말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주로 내가 얼마나 위대하며 내가 얼마나 특이하며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들이었다. 굴삭기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지는데 필기 시험이 쉽지 않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복잡한 기계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만한 정도이며 합격이 쉽지 않다. 필기는 한 방에 붙었고 안소니와 테리우스도 모두 통과했다. 나는 실기보다는 필기가 더 걱정이었고 굴삭기 운전이라는 것은 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그닥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실기는 주행과 굴착으로 나누어지는데 주행은 S자 곡선 하나만 전후 지나면 끝난다. 굴착은 4분 내에 왕복 4번만 흙을 퍼다 나르면 되는 건데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 보였고 나는 잘한다고 칭찬받는 편이니 필기만 합격하면 굴삭기 자격증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는데 큰 착오였고 결국 고배를 마셨다. 시험을 퍼다 나르는 건 많이 문제가 아니고 기계가 흔들리거나 흙을 덮거나 시간 초과를 하거나 높낮이가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면 탈락하게 되는데 뭐 그 정도쯤은 우려가 되지 않았다.
시험장은 학원에 있는 게 아니고 문경을 벗어나야 되는데 첫날 알버트의 차를 얻어 타고 2시간이나 걸려 시험장에 도착해 보니 신분증을 안 가져온 게 아닌가. 알버트가 누구냐고? 학원 다니는 동안 그의 차를 얻어 탔는데 작달만한 귀에 미남형이었고 알버트라 칭하겠다. 조용하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첫날 그렇게 죽쓰고 나는 약속한 뒤풀이 장소에 나갔다. 한턱 쏠 테니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했는데 알버트의 반대로 집 밖에서 만나기로 했고 나가보니 테리우스도 나와 있었다. 그 자리는 터치였다. 나를 괴롭히기 위한 자리였나 보다. 집단 따돌림 뭐 그런 거겠지. 발단은 곤잘레스였고 알버트가 부축인 모양이었다. 나는 남의 사주를 공짜로 봐주지 않는다. 몇 번의 악재를 만난 다음부터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돈 받고 봐줘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봐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세운 원칙이 아니고 원래 그런 것이다. 사주관상은 무료로 봐주면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군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눈썹이 짧네, 코가 비뚤어졌네, 광대가 튀어나왔네 하면 감사는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을 것이 뻔한 것이다. 그런데 관상가가 돈도 안 받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사주관상은 좋은 말만 할 자신 없다면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실 사람 얼굴 보고 좋은 말만 하기 쉽지 않다. 절반은 남들하고 똑같이 생겼고 절반은 다 이상이 있게 생겨먹은 게 사람의 얼굴이고 사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 좋은 말만 했다 치더라도 남의 사주나 관상을 공짜로 봐주면 반드시 해가 돌아온다. 그것은 직감적으로 많이 경험한 바이고 어쩌면 청기 누설과 관련이 있을 것이리라. 내가 마사지 손님들한테 무료로 사주를 봐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즉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안세량만 알려주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배운 것들을 써보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고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생년월일 물어보기에 바빴다. 한 봐주세요. 제 관상이 어떤가요? 어떡하지? 좋은 점은 안 보이고 안 좋은 점만 눈에 띈다. 최대한 좋게 말해보려 포장을 해봤는데 실패한 것 같다. 눈이 너무 크면 재물이 새요. 기대에 찼던 곤잘레스의 얼굴이 붓는 것이 보였다. 그 이후 곤잘레스는 감초 영감 한 분하고 한패가 돼서 사사건건 내 행동에 딴지를 거는 듯 싶더니 뒤에서 내 악담을 하고 다녔던 모양이다. 무마 좀 해보겠다고 어깨를 두드리며 턱이 커서 말려놓는 좋겠다고 해주었지만 별로 약이 되지 못한 듯했다. 병주고 약준이지 봐. 어쨌든 좋은 말만 하셨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으리라. 술이 무르익는 찰나 곤잘레스와 알버트의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다. 부모님도 서울 사람이야? 아유 아니지. 뭐 다 따지면 누가 있어. 곤잘레스의 이상한 망발 중에 하나가 다시 되풀이 되었다. 누구는 진짜 서울 사람이고 누구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나 소나 다 서울 사는데 서울 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듣는 서울 사람 민망하게 그러시는지. 그래서 당신은 서울 어디 살았느냐고 하니 동대문이란다. 동대문이 다 시장골목이고 빌딩인데 사람 사는 곳이 있는 줄 아나. 서울 사람 콤플렉스가 있어 망발을 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보면 해외 영주권자니 어쩌니 하는 말도 모두 불화가 틀림없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동성애자 결혼식 줄에 안 서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나 남들 다 아는 이야기를 꼭 혼자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걸 보면 대개 그의 영웅적인 과거사는 역시 모두 남한테 주워두는 걸 적절히 조합한 것임에 틀림없는데 기억력은 좋고 말빨은 되는 모양이었다. 아니 형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곤잘레스한테 대놓고 말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어처구니 없는 뒷담화 엄청 해댔다는 걸 싫더라도 하듯 알버트가 대놓고 공격에 나선다. 아 그래서 기분 나쁘셨어요? 나는 곤잘레스에게 정중한 사과의 표현을 건네고 그의 안색을 살폈다. 하루는 학원생이 몇 명 안 나왔는데
많이 조용하길래 분위기 좀 띄우자고 그런 말을 던진 적이 있었다. 여기 말 많으신 분 한 분 있었으니 망정이지. 군잘낼 수 없었으면 완전 썰렁할 뻔했다고 칭찬해 준 말이었다. 지는 5살 어린 동생한테 너 이번에 한 번 더 떨어지면 나한테 죽는다고 했다고 해놓고 내가 10살이나 어린 동생 말 많아서 말 많다고 한 건 거슬린다니 사과해 주어야 하나. 굳이 사과할 필요도 없지만 사과가 불충분하다는 듯 본잘레스는 큰 눈을 부릅뜨고 꼼짝도 하지 않았대. 팔 펴고 이야기하라면서 알바트가 팔짱을 끼고 있는 내 팔을 아래로 내리친다. 나는 예약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버트는 게이였고 감성미 장녀라는 테리우스에게 급 관심을 보여왔다. 테리우스와 내가 가까워지는 걸 무척 경계하는 모양이었다. 질투난다는데 봐줘줘야지 어쩌겠는 걸. 그래도 알버트와 곤잘레스는 실기시험에 합격했고 테리우스와 안소니는 탈락이었다. 나는 이제부터 테리우스의 차를 빌려 타고 다녀야 할 입장이고 그러자면 그 자리에서 다투고 나와서는 안 되니 우선 조용히 자리를 피했던 것이다. 뭐 거기서 소시오패스들하고 싸워봐야 개싸움 될 것 뻔하니 상대 안 하는 것이 상책이기도 했다. 시험 날짜가 다가왔고 테리우스의 차를 탔더니 돌렸다는 커피를 하나 건넨다. 이런 건 내가 준비해야 했는데 거꾸로 됐다. 시험 끝나고 밥이나 좀 사야겠다. 지게차 자격증은 왜 따라고 하세요? 월급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사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해도 되니까 해보려고요. 이 동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냥 딴 데 좀 살아보고 싶어서. 다시 가야죠. 자격증 따고 나면. 나도 연습 때는 잘한다 칭찬받았고 테리우스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나보다 테리우스가 더 안정적이었고 테리우스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인데 테리우스는 긴장감이 역력해 보였다. 그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나는 전국 노래자랑 참가 신청서를 보여주었다. 마침 정촌에 왔었던 것이다. 같이 한번 안 나가보실래요? 머리도 기르시겠다. 기타 하나 딱 차고 악 같은 거 하나 하면 죽이시겠는데. 하필 그날따라 선글라스까지 끼고 나와 딱 가수하면 되겠다 싶다. 끝나고 어디 선보러 가는지 누구 기 죽이기로 작정했는지 갑자기 살도 쫙 빼고 근육만 남았고 금방 산 듯한 옷은 윤이 반짝반짝 났다. 노래 못해요. 전국 노래자랑뿐 아니라 점촌에는 가요제가 많았다. 두 번 참가했다가 다 떨어졌다. 그렇게 외웠건만 중간에 가사 까먹어서 떨어지고 합격한 사람들 보니 되게 뽕짝이었다. 젊은 사람은 안 쳐준다.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다. 땡! 전국 노래자랑도 마찬가지였다. 춤이나 안 추고 떨어졌으면 억울하진 않지. 나름 재밌게 하자고 준비했는데 뽕짝이 아닌 게 원인이었던 것 같다. 한 고등학생이 합성 부르다 첫 소절도 못 넘기고 바로 땡 받으셨다. 우하하하 우습다. 우하하하 우하하하 우습다. 뭐 이 정도 나와줘야 딩동댕 하시던데. 테리우스가 S자 코스를 먼저 탔는데 그만 탈락하고 말았고 나는 S자에 합격했다. 낙담한 테리우스는 차에서 기다리고 나는 굴착 시험에 올랐는데 시동을 걸지 못해 탈락하고 말았다. 시험이나 제대로 보고 떨어지면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진짜 열받는다. 시험장 기계하고 현장의 기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 밑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경상도 억양이 세다 보니 잘 못 들은 듯하다. 테리우스는 한 번 더 떨어지면 포기하겠다 하고 나도 다시 세 번째 시험을 기다리게 되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나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합격한 S자에서 떨어지고 테리우스는 합격했다. 이번에는 다른 시험장으로 갔는데 각 시험장마다 S자 폭이 다르다. 연습한 대로 하면 떨어진다. 네 번째 시험은 기차 타고 혼자 보러 갔다. 다행히 굴삭기 앱이 있어 다운받아 연습했더니 S자는 무난히 합격했다. 그런데 굴착 시험이 이상하다.
버킷을 내리는데 내려가지 않고 자꾸 버킷이 펴지는 게 아닌가. 분명 기계에 문제가 있는데 헤매다가 결국 시간 초과. 대개의 시험 일이 공막 날과 겹친다. 이거 시험 치지 말라는 게시인지 공막 날을 피해 시험 장소를 선택하니 춘천까지 가야 되는데 할 수 없다. 버스 타고 춘천 절반까지 가고 있는데 유독 멀미가 올라온다. 시험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리려다. 기사분한테 물어보니 도착 시간이 12시란다. 시험 시작이 11시인데 뭐가 잘못된 거지? 표 예매하려고 전화한 날이 공막 날이었고 그때 담당자가 잘못 팔아서 버스를 잘못 탄 것이다. 더 이상 무리다. 불사기는 그렇게 종료되었다. 서울이라면 지하철 타고 편하게 다니면서 더 도전했겠지만 여기서는 무리다. 다행히 지게차는 단번에 합격을 했으니 지게차로 직장이나 알아보러 다녀야겠다. 몇 군데 면접을 오라 해서 가봤는데 멀리 기차 타고 가야 되고 한번 갔다 오면 고생이다. 웬 사기꾼들이 그리 많은지 6시까지라고 해놓고 한나절 걸려서 천안까지 가보면 12시간 일하란다. 천안 옆이 병천인데 병천 순대 한 그릇 먹고 돌아왔다. 쿠팡에서 연락 오기를 실력 없어도 다 훈련시켜서 쓴다길래 가봤더니 시험 있는데 웬만하면 다 합격하니 걱정 말란다. 엄동설안에 벌벌 떨며 세워놓고 2시간 동안 시험치더니 한 서너 명 뽑고 다 돌려보낸다. 이럴 바엔 차라리 공장에서 접시를 나르던가 그냥 따뜻한 데서 빌딩 경비를 하고 말지 합격시켜줘도 못하겠다 싶다.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한겨울에 서리 맞으며 일해야 하는데 월급은 최저시급이다. 지게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안색이 썩어있는 이유를 알겠다. 왜 그리 많이 모집하는지 왜 그리 방언이설로 꼬드기는지도 알 것 같다. 교통비만 5만원 들었다 씨바. 혹시 벼룩시장 보셨어요? 벼룩시장에도 고인광고 좀 있어요. 중장비 학원에서 가끔 연락 온다. 합격했는지 알아야 한단다. 잡코리아에 지게차 넣었는데 소식이 없다 하니 벼룩시장을 추천한다. 벼룩시장을 뒤져보니 영어학원 교사 자리가 몇 개 눈에 띈다. 멀리 갈 곳 없이 여기서 해결해도 될 것 같다. 근처 보습학원에서 한 군데 연락이 왔다. 이력서도 없이 찾아가 면접을 봤다. 써준다는 보장도 없는 이력서 지겨워서 쓰기 싫다. 이력서는 뭘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많은 거지. 10여 년간 마사지사하고 누드모델 수백 명을 모았지만 한 번도 이력서 받아본 적 없다. 내가 맡았던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6명하고 중3반 4명이었다. 말은 더럽게 안 듣고 고집 더럽게 센 놈 한두 명 있는 것은 서울이나 마찬가지다. 얼핏 하도 오래돼 다 쓰러져가는 학원 같은데 여관 벽에서나 볼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을 틀면 차단기가 꺼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전반적인 수준은 꽤 높다. 이제 1학년인데 아직 말은 트지 못했지만 히어링이 꽤 되는 아이도 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다양한 교재를 많이 제공했던 모양이다. 발음도 상당해서 거의 원어민 가까운 애도 있다. 너희 부모님 뭐 하시노?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편에 속하는 듯해 보인다. 도대체 사람 없는 동네에 뭐가 있길래 풍족할 수가 있지? 학원은 피아노 교습을 병행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은 바이올린도 배우러 온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꿈은 매우 소박하며 점촌에 딱 머물러 있다. What do you wanna be in your future?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똘똘이는 문경대 졸업 후 요양 간호사가 된다나 80점을 간신히 넘기던 게 고민이었다는 똘똘이는 내가 들어오고 나서 항상 딱 한 문제만 틀렸는데 그 딱 한 문제는 학교에서 잘못 내준 문제였다. 나는 학창시절 영어에만 두각을 나타냈으나 똘똘이는 수학도 뒤지지 않는 모양이었으니 수제였다. 야, 너 정도면 서울대도 충분히 가. 무슨 요양원이야. 관심 없는 듯해 보였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입접자라고 괜찮다면 딱히 다른 거 해봐야 별거 없다나. 금붕어가 어항이 그 세계이며 그 안에서 적응하듯이 점촌 사람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그 안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울 사람들 다 꿈 실현하고 사나
독일 같은 데 가면 아이들한테 장래희망 물으면 이발사가 꿈이라고 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다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선생님 월급 언제 주시나요? 일주일에 4번 하루 2시간 50만원 준단다. 한 달 50만원 주더니 갑자기 시간제로 하겠단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래저래 잘라먹고 30만원 주신다. 그나마 달라고 해야 주지 그냥 주는 법이 없다. 가끔 마사지도 받으러 오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기저기 맛집도 데려가시니 그걸로 퉁치자는 것 같다. 그렇게는 못한다며 잘라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월급 올려준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시고 제발 우리하고 1년만 같이 하시자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신다. 서울 갔다 오는데 올 때까지 꼭 기다린다더니 그 사이 사람 구하셨다. 코끼리 같은 덩치에 우렁찬 목소리로 의욕은 찾는데 가르치는 걸 창문 너머로 들어보니 아이들 맡겨도 될지 염려스럽다. 상담사 자격증도 있으시다는 선생님은 아이들 인성 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수업 끝나고 한 시간씩 교육을 해주신단다.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하긴 싸가지 없는 너희들은 영화보다 인성 공부가 중요하지. 말로 안 통하니 현수막 쓰다가 남은 작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시시때때로 휘두르며 책상을 두들겼는데 작대기가 어느 날 부채살이 되었다. 그거 현수막 바람 맞는 거 버틸려면 여간 센 작대기가 아닌데 세 조각이 났으니 대단하다 싶다. 사람은 좋아 보여. 인수인계를 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몇 명 소개시켜주고 시간 나면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교회 다니신다면서 사양하셨다. 서울 온 뒤 소식을 들으니 학생들은 반토막이 났고 코끼리 선생님은 기센 아이들한테 질렸는지 공황장애에 걸려 학원을 떠났는데 새 선생님을 구했더니 답안지를 보고 답을 풀더라면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우회하면 좋겠냐는다. 서울 가기 전 그렇지 않아도 원장 선생님이 한번 만나준다 그러자고 했는데 맘 바뀌었는지 소식이 없었다. 내가 미안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연락을 못했는기라. 다시 좀 와달라고 하려다가 말았단다. 그렇게 30만원짜리 월급하고 노동부 정부 보조금 30만원으로 한 6개월을 버티고 코로나는 꺾이지 않았지만 장기화되니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 듯 조금씩 손님도 늘었다. 그 와중에 모델들도 촬영하겠다고 오고 마사지 교육생도 있었다. 1년이 되었는데 나올 때 보니 딱 100만원 적자였다. 그래도 남들은 중내산에 하는데 이 정도 적자면 나쁘지 않다고 해야 할지. 수안부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점촌에서는 왠지 기대하고 있던 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돈벌이보다도 사람이었다. 왜 수안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특별히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 동네 주민들하고 친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또 그럴 것이 그 동네는 워낙 작아서 친하게 지내고 말고 할 만한 사람이 아예 없었다. 그렇지만 점촌은 면이 아니라 동이니 여기 아무리 사람이 없다 쳐도 사귀어볼 사람은 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시오? 우리 독거노인끼리 영화나 한 편 보러 가지 않겠소? 범생이 노인도 온다고 했소. 안소니와 알버트는 유부남이었고 테리우스는 미혼이었으며 범생이는 장가갈 때가 된 것 같았는데 생각이 없던데. 범생이는 키가 185나 되는 장신이었는데 허접해 보이는 몸매는 아니었다.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나보고 아저씨라 부르는 굴삭기 학원 친구였다. 고집은 세서 형님이라고 부르라니까 곧 죽어도 아저씨란다. 테리우스 형님이요? 저는 범생이는 사실 오지 않는다고 했다. 안 온다니 그냥 테리우스하고 둘이 데이트나 해야겠다. 그런데 테리우스는 범생이가 못마땅했는지 역시 못 오겠다고 하고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냥 집에서 막걸리에 떡볶이를 볶아먹고 흘려보냈다. 범생이는 수제였다. 똘똘이만큼이나 머리가 좋았고 시험을 보면 거의 만점을 맞았다. 복잡한 기계를 훤히 알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슨 건축학과를 나왔다는데 점촌보다 사람 없다는 상주에 살고 설비 알바를 하다가 지금은 놀고 있단다. 점촌이나 상주나 겉모습만 보면 번화했기는 마찬가지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 똘똘이하고 같이 서울대 보내면 대성에 쓸 아이들인데 누구는 왜 서울대 가고 누구는 여기 있는지 신은 참 불공평해 보인다. 범생이와는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다. 그는 나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먼저 톡을 보내왔고 케미가 맞는 듯했다. 그렇지만 그것뿐이었다.
술을 못한다니 만나기도 뭐하고 결국 카톡도 끊어졌다. 좁은 동네이니 결국 길에서 한번 반소니를 만났다. 형님, 제가 한번 술 받아줄게요. 한번 봬요. 아니, 누구를 영감탱이로 하나. 술을 받아준다니. 내가 아주 술 못 먹어서 환장하는 노인네로 보여? 사실 안순이는 그 전부터 나와 한번 만나자고 제안해 왔었다. 형님, 우리 한번 단둘이 만나요. 그래? 좋지. 그런데 단둘이 만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농담으로 흘렸지만 안순이든 테리우스든 범생이든 정촌 친구와 한 명쯤은 친해지고 싶었다. 그런데 결국 모두 불발되었다. 안순이는 소시오패스 알버트와 찰떡궁합이었고 둘이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 형제나 다름없단다. 그래서 결국 나를 멀리했던 것 같다. 낯선 곳에서의 환경은 산과 들 그리고 강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큰 경험이 될 것이고 추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불사기 학원 친구들도 그렇고 딱히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래도 내가 나이도 많고 갑작스럽게 서울 사람이 와서 친한 척 해봐야 그들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물론 나는 그들이 없어도 당장 외로워 죽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항상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이 내 친구이니 외로울 일이 없다. 다만 그들이 외로울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어이 허군, 아직 서울 안 갔어? 부동산 사장님이 처음에는 나하고 친해보려고 밥도 사시고 선물도 주시고 애쓰시는 듯 하더니 어느 날 길에서 만나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시며 왜 여태 안 꺼졌냐는 식으로 인사를 건네신다. 뭐지? 혹시 내가 악담하는 소리를 들으셨나? 내 집 건너편에는 2층짜리 건물에 나를 이곳에 소개시켜 주었던 부동산과 귀금속집 그리고 옷가게 하나, 사진관 하나가 입점해 있었는데 건물주가 교회를 짓겠다며 나가달라고 했단다. 그 동네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은 재래시장 근처 파리바게트 옆으로 이전하셨고 사진관 사장님은 우리 건물 1층으로 이사를 오셨다. 거기보다는 여기 풍세가 100번 났지. 배사님 수도 되고. 여기 오고 나서 손님 늘었죠? 뭐 비슷하지. 코로나 터졌는데 비슷하면 잘 되는 거죠. 그렇지. 제가 좀 풍수를 보거든요. 저기 부동산 사장님도 풍수 보신다는데 왜 저기 들어가셨는지. 배사님 수도 문제고 앞 건물이 너무 높아 좋지 않다. 부동산 사장님은 풍수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는 듯했고 가게 문에는 풍수와 결합한 부동산 알선을 강조한 문구까지 기재한 상태였다. 나는 풍수를 마음으로 봐. 마음이 편안해지면 풍수가 좋다는 뜻이야. 마치 도인이라도 된 듯해 보였고 사주나 손금에도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한번 손금을 봐드린 적도 있었다. 사주는 자기도 볼 줄 안다고 하시는데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있는지 공개를 꺼렸지만 신기가 있는 사주임에는 틀림없다 하셨다. 신대님까지 받은 건 아니시란다. 그렇게 자기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신데 풍수가 안 좋은데 살았다는 말을 했으니 혹시라도 귀에 들어갔다면 펄쩍 뛰실 일이다. 다행히 그 사진관 형님도 어찌나 말이 없으신지 그럴 리는 없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다른 이유는 딱히 짚히는 바가 없다. 뭐 틀린 말 한 거 아니고 이사 갔다는 집 휴지 몇 통 들고 찾아가 봤더니 이번에도 배사님 수 깨지고 전조고 깨지고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다. 뭐 여기도 배사님 수 안 맞고 다 찾으면 없어. 하긴 그렇죠. 밥 사신다길래 따라가 봤는데 점촌에서 제일 핫하다는 오케이 식당이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꽉 차 있었다. 8천원에 20여 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남은 반찬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블로그에도 맛집으로 많이 나온 집이다. 풍수를 보니 부동산 형님과 같은 라인에 있다. 라인은 같지만 같은 풍수라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집은 대박나는 집이 맞았다. 내가 점촌 산다니까 점촌 출신이라는 한 패친이 어느 식당을 소개해 주길래 몇 번 갔는데 가격에 비해 푸짐하고 좋았다. 마사지 손님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술 한잔 하고 나오자
거스름돈 이상하네. 술 취한 줄 알고 바가지 씌우시다가 딱 걸리셨다. 10,000원 주셔야 하던데 왜 5,000원을 주세요? 에이 뭐 돈이 중요한가? 그러시더니 먹고 떨어지라는 듯 20,000원을 쥐어주신다. 10,000원 벌었다. 텃세는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동네마다 텃세가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 없는 동네에서는 사람이 귀하니 사람을 귀히 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이곳 사람들이 더 멀어져 보인다. 왜 그런 것 있지 않은가. 여러 명 모인 클럽에서는 신나게 춤추고 놀다가 일가 친척 가족끼리 모이면 입 꾹 닫고 초주금 되어 있는 것. 그런 심리라고나 할까. 사람은 많고 보아야 할 일이다. 사람이 먼저다. 서울을 떠날 때는 북적대는 서울이 싫었다. 군중 속의 부족이라고 했다. 사람 많아봐야 아무런 이득 되는 것도 없는데 시끄럽기만 한 것이 너무 싫었고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돌아올 때는 사람만큼 큰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일단 많고 보아야 한다. 점촌은 아름다운 동네다. 어디 하나 지저분한 구석이 없는 것은 부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서울이 더 남루하다. 인프라는 인구를 넘어서 있는데 예를 들어 10집 식당이 있으면 되는 집은 세 군데가 전부이다. 나머지 집은 놀고 있다. 자기 집 아니면 왜 저러고 있는지 의아하다. 식당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가 넘쳐난다. 세 집 건너 한 집은 약국이고 귀금속집이다. 가요방은 다닥다닥 붙었다. 걔가 돈을 물고 다녔다고 하죠. 나는 외지에 있다 보니 사람 귀한 줄 알지만 점촌 사람들은 그 안에 있다 보니 사람 귀한 줄을 모른다. 낯선 사람이 오면 관심을 갖지 않으며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하긴 그건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외국인이 서울 왔다고 해서 마구 관심 가져주고 환대해 주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면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보인다. 아이 낳으면 3,000만 원까지 준단다. 왕년에 점촌은 석탄산업으로 인해 많은 광부들이 몰려들었고 돈이 넘쳐났다고 한다. 그래서 점촌은 귀금속 집으로 깔렸고 쇼핑센터와 화려한 인테리어 그리고 양주집과 가요방과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오죽하면 걔가 돈을 물고 다녔겠어요. 사람을 만나러 나는 드럼 학원에 등록했다. 드럼 학원은 텅텅 비어있었고 학원 선생님은 과외하러 돌아다니셨다. 서울 가기 며칠 전 나는 학원 선생님을 근처 술집으로 초대했다. 선생님은 점촌 토박이셨다. 그는 점촌에 태어났고 점촌에서 자랐지만 사람에 대한 갈증이 전혀 없는 듯했다. 내가 제안한 술자리도 그냥 받아는 준다만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유치야. 2차는 노래방에서 하자 하니 음악가라서 노래방이 죽기보다 싫단다. 미술가인 나도 때로 미술이 싫을 때가 있기는 하다. 인구 소멸은 점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만일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든다면 그때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까. 점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동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개하고 친구 삼는 게 낫다 싶어 재래시장에서 돼지 껍데기를 사다가 삶아서 동네 개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주는 것을 약으로 삼았다. 콩팥은 4개 2,000원으로 한번 사면 푸짐하게 먹일 수 있다. 돼지 기름은 공짜로 준다. 때로는 동태 사면서 머리만 한 바가지로 얻어와 주기도 하고 남의 집 개 먹이 주기가 소일거리도 괜찮았다. 수안부에 있었을 때는 토끼 두 마리를 사다 기른 적이 있었다. 두 마리 외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맨날 풀만 주다가 과일 한 토막을 주니 서로 먹겠다고 방다툼을 한다.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의 자식들을 낳았을 때 카인은 아벨을 죽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료를 죽이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는 외로움보다 사람이 더 싫었던 모양이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는 말이 있으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도 있다. 서울을 떠나고 나서 모두 맞는 말임을 알게 되었다. 물 가까운 서울에는 모든 것이 있었으며 나는 파랑새가 되어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값진 경험이었다.
심심하고 외로웠던 경험, 사람이 가장 값지다는 교훈, 사람 없는 동네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이었다. 감사합니다.